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질환은요, 누적된 생활의 결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환을 찾아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기도 하고 노년기 사망률을 더 높이게 되는데요. 바로 지독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입니다. 특히 퇴행성 척추 질환인 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완치가 불가능해지기도 하고요. 또 걸음을 걷지 못하는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과연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고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건강주치의 365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시면서 똑똑한 해결 방안들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접 상담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주치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무려 45년 동안 척추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힘써오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척추신경외과 이상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네.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네. 이렇게 처음으로 뵙게 됐는데 네. 무려 이제 40년 넘게 척추 질환 환자들을 치료를 하셨잖아요. 네. 좀 특히 기억에 남으셨던 그런 치료가 있으실까요? 92세 된 네. 남자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 건강 운동을 하신 분인데요. 네. 일본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네. 일본 사람들이 네. 이 한국의 건강 전문가인 이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네. 92세인데 척추관 협착증이 걸려서 서서 강의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앉아있는 거는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서 강의를 하거나 서서 걷기가 어려운 병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네. 서서 강의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92세에 척추관 협착증을 고쳐서 자기는 일본에 가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80이 넘은 분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주 널리 보편적일 때입니다. 네네. 92세에 척추관 협착증 고칠 수 있습니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대 재건술이라는 아주 네. 뼈를 전혀 손대지 않고 인대만 골라서 발라내는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요. 네. 굉장히 정밀하게 인대를 재건을 해주죠. 이걸 하시고 일본에 가셔서 서서 강의를 하셨어요. 와, 이게 혹시 몇 년 전 정도의 사례인가요? 이분이 지금 10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강의를 가서 하신 지가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수술을 받으셨을 때가 약 20년 전에? 그렇죠. 아, 그럼 그때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00세를 와. 사신 거죠. 유명한 분입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 유명한 분의 허리를 또 인대를 예, 재건으로 자연 건강 하셨네요. 상표가 아직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까지 만드신 그렇군요. 분인데요. 92세는 결국에 꿈을 이루시고 서서 또 강의를 하시게 되셨네요. 그렇죠. 본인들도 이제 장수를 하신 거죠. 아, 102세를 넘으셨습니다. 네, 네. 20년 전에 이제 102세를 또 살고 돌아가셔서 건강한 허리를 또 살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듣기에 더 기억에 남았던 조금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 박사님께서 직접 허리를 본인의 허리를 직접 집도를 하셨다라는 네.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너무 궁금했는데. 그게 제가 파리에 네. 학회가 있어서 갔을 때입니다. 그게 손자 까지 데리고 갔었는데요. 네. 손자를 데리고 루브르 박물관을 가는데 서서 걸어가면은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아야 돼요. 서서 걸으면 또 다리가 저려가지고 주저앉아야 되고 네. 그래서 박물관에 이야기를 해서 휠체어를 타고 루브르 박물관을 다 돌았어요. 휠체어 특별 그러니까 지하로 가더만요. 네네네. 루브르의 박물관의 지하 통로를 제가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휠체어를 지나갔죠.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직접 직도했다 하느냐면은 네. 꼬리뼈 마취를 하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현미경 모니터가 제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거는 인대야. 그거는 신경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대하고 신경이 아주 닮았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그거는 인대만 딱 발라내야 되니까 신경은 손대지 마세요. 오른쪽 9시 방향으로 가세요. 이런 말을 제가 일일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직접 집도했다고 알려졌죠. 거의 뭐 내비게이션 수술이네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제가 한 셈이죠. 와, 그래서 직접 그렇게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는 건강한 허리를 회복을 하신 거죠. 말짱하게 잘 걸어다니고 네. 골프도 18홀을 다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또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었는데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허리를 직접 집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척추 인대 재건술. 이게 이제 박사님께서 직접 연구하신 시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수술법과는 달리 뼈를 잘라내지 않는 새로운 수술법이라고 하는 척추 인대 재건술. 이 수술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주치 36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그간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셨거나 또는 뭐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셨는데도 아직까지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참 고민이 많고 이 삶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궁금증과 고민을 좀 나눠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주시면 직접 박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방송 중에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 뭐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이제는 뭐 국민병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척추관은 제 화면에처럼 굉장히 동그랗고 크죠. 이렇게 큽니다. 앞쪽이 네. 척추뼈고 뒤쪽 Y자, Y자가 허리뼈입니다. 그 척추뼈와 허리뼈 사이에 동그란 큰 척추관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같은 신경이 그걸로 통과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척추협착증 사진인데요. 네. 그 척추뼈와 허리뼈 사이에 동그란 공간이 하얗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좁아져가지고 까맣게 변해서 틈만 물방울이 통과할 정도로 좁아진 거죠. 그러네요. 이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이 어떤 걸 느끼는 거죠?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앉아있으면 편한데 네. 서서 걸어다니면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아프고 허리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자주 앉게 되고 자주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추슬려야 되는 그런 일어나시기도 힘드시고 그렇죠. 네. 이제 매일 아침에 고생도 하시고 또 바깥에서 또 걸어다니면서 활동을 하시기에도 불편함이 많은 척추관 협착증을 알아보고 있는데 방금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였던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는 35세가 되면 퇴행을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 퇴행의 대표적인 것이 척추의 인대가 네. 염증이 생기면서 점차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뼈와 뼈 사이에 있는 허리뼈 사이 인대가 네. 두터워지면서 앞쪽으로 자라 허리 속으로 자라 들어가고 또 황색 인대가 저렇게 염증이 생겨서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핏줄이 증가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두터워져가지고 사진상으로는 까맣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진행이 돼서 한 55세가 되면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고 한 65세 되면은 실제로 보행의 지장을 느끼게 되는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는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척추 전이증이라는 사진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네. 감압 수술만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척추뼈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허리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흔들리는 것을 전방전이증이라고 그러고 아. 뒤쪽으로 흔들리는 것을 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척추 불안정, 앞쪽으로 뼈가 미끄러지는 전방전이증과 뼈가 뒤로 미끄러지는 후방전이증을 흔히 동반하는 거죠. 이 전방전이증, 후방전이증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인대가 두꺼워지는 경우하고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인대가 두꺼워지고 이 뼈가 흔들리는 것이 두 가지 원인이다라고 하셨고 35세부터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다가 55세나 60세 정도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좀 노년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고령화가 급속화되면서 맞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가파르게 좀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면서요? 이제는 평균 수명이 85세에 육박을 했습니다. 네. 90세를 넘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0대는 60% 정도, 70대는 70% 정도, 80대는 80% 정도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65세에 척추관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66세에 수술을 받고 지금 6년째 잘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고치면 더욱더 이제 고령화로 장수하게 되니까 이제 뭐 90, 100살 이렇게 살게 되겠죠. 네. 아, 예전에는 이제 나이 들면은 여행 다니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척추 건강만 이겁니다. 지키면 잘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네. 나이가 들면 여행 다니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지민만 있어야 된다고. 바로 이 병.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여행을 못 하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못 걸은 게 아닌데 나이가 들어서 못 걷기 전에 일본을 가자, 파리를 네. 가자는 맞아요, 말을 맞아요. 했는데 지금은 90이라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치면 되니까요. 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에는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도 있으시고 또 해결 방법도 좀 공부를 하실 것 같은데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또 앞으로의 치료 방법 같은 계획 등이 이제 궁금하시면 저희와 상담을 나눠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전화 상담을 요청을 해 주고 계셔서 저희가 시청자분과 연결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허리 때문에 네. 네, 항상 불편을 안고 사는 주부인데요. 네. 네. 박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혹시 어머니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61살입니다. 그럼 증상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걸어 다닐 때 항상 그 왼쪽 다리가 좀 저리고요. 한 2시간 이상 걸으면은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금방 허리가 아파서 엄청 네 심해요. 허리 통증이. 지금 왼쪽 네. 다리 쪽이 저리고 걸어다니실 때도 힘드시지만 앉아 네. 계실 때도 아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잠을 좀 장시간 자면 엄청 허리가 아파서 많이 못 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박사님과 연결을 해서 좀 어떻게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네. 좀 도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서 걸을 때가 더 불편하신가요? 앉아서 일할 때가 더 불편하신가요? 쪼그려서 앉아서 일할 때가 훨씬 더 불편해. 금방 아프죠. 많이. 네. 네. 서서 걸을 때는 선생님 조금 한 1시간 이상 걸었을 때 이제 막 다리가 저리고 네, 아파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께서는 네네.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네네. 디스크가 돌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디스크 병이 동반되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협착증이 됐을 때 네. 그 디스크가 부족해져서 네. 척추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 디스크 부족증이 동반이 되면 네.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네. 허리가 아프고 네. 땅바닥에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네. 또 협착기 있기 때문에 네. 서서 그러면은 또 1시간 이상 못 걷게 되고 그래서 네. 척추관 협착증인데 네. 디스크가 부족한 디스크 부족성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 것인데 특징적으로 요통이 오는 이유는 네. 척추에 신경구멍이 있어요. 네. 네. 신경구멍이 이렇게 크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척추뼈, 아래 척추뼈 사이에 척신경구멍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 사이가 협착이 되고 좁아지니까
네. 척추 신경절이 그 신경구멍에서 눌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신경절이 눌리면 요통이 옵니다. 아. 엉치가 빠질 듯하고. 네, 맞습니다. 또 그게 오래 그러면 다리까지 퍼지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아프고, 네. 디스크가 부족해서 오는 높이가 좁아진 신경구멍 척추관 협착증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근본적으로 그것은, 네. 고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디스크 어머니, 네. 어머니 혹시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그 치료는 뭐 물리치료 정도 이렇게 받아봤어요. 아. 아직은 네, 네, 네. 그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조금 네.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네.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치료를 하시죠. 물리치료를 네. 하거나 네. 꼬리뼈 신경성형술을 하거나 아. 척추수사요법을 하는 이런 시술과 보존요법으로서 물리치료를 흔히 합니다. 도수치료도 하시고. 그런데 네. 이런 방법으로 대개는 좋아지셔야 돼요. 네. 그런데 치료를 해도 네. 어느 정도 6주간이라고 기준을 우리가 설정을 해놨죠. 네. 네. 6주간 한 달 반 정도 그런 치료를 하여도 네. 네. 계속 불편하면은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예 척추관 협착증의 구멍을 넓혀주고 네. 나쁜 인대를 발라내주고 네. 반대로 아예 디스크 높이를 넓혀주는 방법을 배 쪽에서 하는 거죠. 배 쪽에서 맹장 수술하듯이 조그만 후복막강 접근을 통해서 디스크 높이를 아예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붙은 것을 높여주면 신경구멍이 네.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네네.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이제 박사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신 거는 6주 네. 정도 동안 이제 한 달 반 정도 동안 보존적인 치료, 뭐 주사라든지 지금 시청자님 받고 계시는 물리치료 등을 받아보시고 그 증상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이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를 하셨으니까요. 우선 좀 보존적인 치료를 열심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고 또 여러분들의 전화를 연결해서 고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가 척추관 협착증일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 디스크의 문제일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척추관 협착증이다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스크병은 앉아 있으면 불편하고 또 급성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견딜 수 없는 통증이죠.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 걸으면 엉치가 불편하고 오래 서 있으면 저렇게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쭈그리고 저 앉아야 됩니다. 쭈그려 앉으면 시원하고 다리가 풀리죠. 그래서 다시 서다 걷다를 반복하는 증상이 있고 밤에도 바로 누워 자면은 금방 부인께서 말씀한 것처럼 허리가 불편해가지고 저렇게 옆으로 돌아 눕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좀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참고 병원에 늦게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 가자고 하면은 이제 우선 MRI 찍어야 되고 CT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의 비용이 비싸다. 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혹시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처음 엑스레이를 찍는데 보통 엑스레이는 찍으면 안 되고요. 역동적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아. 허리를 숙여서 찍고 네. 허리를 뒤로 젖혀서 찍는 허리를 숙이고 젖혀서 찍는 역동적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척추 뼈와 뼈가 나란하지 않고 앞으로 어긋나 있거나 저렇게 뒤쪽으로 어긋나 있는 척추가 불안정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뼈와 뼈가 서로 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동적 엑스레이는 아주 5천 원 정도밖에 안 하죠.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핵심 진단은 신경 조영술입니다. 조영술. 정상 신경을 보십시오. 허리 1번부터 요추 1번까지 6군데가 전부 손가락처럼 굵은 신경이 내려갑니다. 네. 정말로 손가락처럼 굵은 신경이 쭉 내려가고 본중이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지도 네.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네. 양쪽으로 가지가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있는 게 정상 신경입니다. 오. 중간에 보십시오. 신경이 졸린 겁니다. 아. 4번, 5번이 졸려서 아주 가늘게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도 또 버려두면 신경이 막혀버립니다. 하얀색 신경이
쭉 연결돼야 되는데 막히어 버린 것이 보입니다. 아. MRI 신경조영술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이 의심이 들면 MRI 신경조영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역동적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MRI 신경조영술을 통하면 내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100% 됩니다. 아, 100%. 그러면 지금 이제 신경조영술에서 보니까 이렇게 균일하게 내려가는 게 있고 졸린 신경이 있고 막힌 신경이 있는데 이렇게 네. 막혔을 때는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나요? 막히면은 정말 보행이 어려워집니다. 한 5분도 못 걷고. 아, 5분도 못 걷고. 예, 500m 이상을 걷지를 못하고 버스 한 정거장을 걷지를 못해서 주저앉아야 됩니다. 나가실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 발가락, 발목, 무릎에 마비감이 느끼지고 그래도 막 물리치료하고 시술만 하면서 버티시면 이제 대소변을 장애가 옵니다. 항문이 빠지려고 하고 대소변에 이상이 오는 거죠. 요실금도 오게 되고 더 그냥 버려두면 종아리가 말라붙어가지고 건위축이 오고 심지어 허벅지가 위축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사요법 비수술 치료를 해도 정상이 개선이 안 된 것은 신경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힌 신경을 이제 재건을 하는 방법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고 뭐 대소변 장애도 있고 5분도 못 걸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시술로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원인 치료해야죠. 원인이 뭡니까? 막혀 두 가지죠. 있는 거죠. 하나는 인대가 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인대가 나쁜 거니까 두터워진 인대만 허리뼈를 안 자르면 수술이 너무나 안전하거든요. 네. 90세라도 안전하죠. 피가 안 나니까. 피도 안 나나요? 네. 최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92세, 네. 93세 두 명이 또 있어요. 그 휠체어 타시던 분이 93세가 네. 수술해도 괜찮아요. 인대만 발라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대만 발라내면은 금방 재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뼈가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인대를 재건을 해서 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쁜 인대를 발라내고 네. 새로운 인대로 그 인대를 재건해주면 근본 원인이 치료돼가지고 이제 무병장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보행을 보존 치료, 약물 치료, 주사를 한데도 지장이 오거나 신경 꼬리뼈, 신경 성경술이라든지 이건 뭐 비싸요. 싸지도 않습니다. 뭐 350만 원, 5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비싸네요. 제일 싸도 한 150만 원 정도 해요. 네네. 이런 시술을 받았는데도 정상이 한 달밖에 안 가고 한 두 달 후에 재발을 한다든지 6개월 후에 재발을 한다든지 계속 재발할 경우에는 시술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주사를 더 이상 받으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근본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행장애, 근위축, 하지유약관 마비, 대소변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원인 치료를 꼭 하십시오. 네. 안전한 원인 치료.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가 이렇게 고가여도 보통 분들이 한두 달 지속되다가 또 안 좋아지면 다시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원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오래 입원해야 될 것 같고 회복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부담스러운 수술을 늘려 알려졌느냐 하면은 부담이 큰 수술은 저렇게 뼈를 허리뼈를 잘라낸 다음에 나사못을 박는 수술인데 부담스럽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의사들이 큰 병원에서 주로 이 뭐 작은 병원도 그렇게 하지만 뼈를 잘라내고 나사못을 박습니까? 그것은 척추관 협착증이 뼈가 어긋난 병이기 때문에 뼈가 네. 흔들리는 병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만 고치면 안 되고 척추 불안정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분들은 신경을 누르게
누른 것이 단순한 인대가 아니고 척추뼈가 잘못돼서 또 디스크가 돌출해서 신경이 눌린다 생각을 하고 디스크를 저렇게 다 잘라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큰 수술을 하는데요. 아. 제가 해부학 교수를 하고 프랑스에서 해부학, 스웨덴에서 해부학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금방 자기 몸을 기장한 아주 크라이오 서질의 냉동 어네톰인데요. 거기서 정말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은 인대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부담이 적은 수술을 보십시오. 척추관 협장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생겨서 저런 나사모 수술을 네 군데, 다섯 군데 하기가 힘든데 네. 인대만 발라내고 인공인대를 넣은 게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매듭이 있잖아요. 네네. 인공인대는 저래 사진에 보입니다. 이런 인공인대를 재건한 경우는 오랫동안 재발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한데 네. 단순 감압술은 연구를 했어요.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가지고 단순 감압술을 한 분만은 23%가 다시 재발한다는 거, 척추관 협착증이. 이것은 논문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논문에 의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수술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감압술, 뭐 다사못을 받고 이러한 수술들은 사실 무리가 되는 게 맞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인대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좀 더 간편하고 좀 회복 기간도 짧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빨리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박사님과 지금 연결을 원하셔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어떤 고민 있으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71곱인데요. 네. 증상이 어떠세요? 증상이 아니십니까? 근데 한 7년 전에 아니십니까? 네. 폐탈경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3년이 뭔가 3년 조금 지나니까 또 재발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을 가지고 맨날 물리치료하고 이런 쪽으로 살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네, 선생님께서 환자분께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면서 나사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골용합술을 한 건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나사못을 박았는가 하는 대로 했는데 신경을 아니 수술하고 얼마 만에 하루 만에 잘 움직였나요? 아니면 며칠 있다가 움직였나요? 며칠 지났어요. 한 2주택 지났어요. 아, 2주간 누워 있었는가요? 아, 2주택에 그래가 그러면 그거는 나사못을 박은 겁니다. 골융합술을 한 건데 예. 척추관 협착증을 나사못을 고정을 하고 골융합술로 고친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내지 5년 후에 23%가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척추관 협착증 고층 부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쪽이 더 부하가 걸린 거죠. 그 선생님은 아마 4번, 5번을 고정하셨겠죠. 그러면 3번, 4번이 부하가 걸려가지고 또 척추관 협착증이 옵니다. 이번에는 그 뼈를 잘라내는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하시지 마시고 그 두터워진 인대만 제거하는 인대 재건술을 하시면 그 3년 후에 또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대로 두시면은 건강이 많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빨리 못 걷기 때문에 건강 수명은 빨리 잘 걸을 때 폐와 심장이 튼튼해져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지죠. 70세 같으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안전한 방법 인대 재건술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저 병원에 이 수술을 하면 안 되냐고 아니 수술할 때는 멀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상이 그거 수술하기가 멀었다는 뜻은 그 뼈를 잘라내고 나사못을 받기에 멀었다는 뜻이죠. 네. 지금 정상이 있을 때 인대 재건술은 초기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네. 근데 지금 그 요거 어째 내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아니십니까? 통증 그런 주사를
계속 맞고 있거든. 아, 동쪽 클리닉 주사 제가 맞지 마라 했죠. 네. 세 번 이상 맞으면은 아주 문제가 됩니다. 네. 세 번까지는 우리가 흔히 괜찮습니다. 그 왜 통증 주사를 세 번 이상 맞으면 안 됩니까? 그 안에 부신피질 호르몬이 있어요. 네.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어요. 그 스테로이드를 반복 세 번 이상 뭐 여섯 번, 열 번 맞으시면 한 번 맞으면 물론 안 아프고 네. 한 달, 두 달, 여섯 달 가죠. 네. 그렇지만은 그런 시술을 자꾸 받으면 당뇨병, 전 당뇨병이 되고 당뇨가 많이 악화되고 건강이 쇠약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청자님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70대 후반, 이제 79세 이제 시청자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사실 수술을 하고 나셔서 3년 만에 재발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아프고 또 아픈데도 아직 수술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반복해서 맞게 되면 우리 몸에 다른 쪽으로 또 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하셨던 수술과는 다른 방법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한번 좀 문의를 해보시고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나눠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회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가 연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리가 사실 한 번 좀 치료를 받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나를 좀 괴롭히는 느낌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설명해드린 이 수술 방법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나사모 수술 방법이 아니라 인대 재건 수술이라는 거를 보시면서 좀 감안을 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대 재건술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좀 영상 과 함께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인대 재건술은 환자를 저렇게 엎드리게 합니다. 엎드린 다음에 네. 그 중간에 척추뼈, 허리뼈 사이에 인대가 두꺼워진 게 보이죠? 황색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노란 신경이 압박을 당해서 납작하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네네. 저게 신경구멍에 척추 신경절도 눌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신경이 눌리면 온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다리도 불편해지고 허리도 불편해지고 엉치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통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인 치료를 해야 되죠. 원인 치료는 뼈와 뼈 사이로 들어가서 뼈를 잘라내는 방법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뼈를 전혀 자르지 않고 지금 뼈와 뼈 사이 그 틈으로 아주 가느다란 드릴로 인대를 발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이아몬드 드릴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네. 그 역할이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면서 뼈와 인대 사이를 발라내준다 해서 다이아몬드 드릴이라고 그러는데요. 고속 드릴로 저렇게 깨끗하게 인대를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두터워진 인대가 지금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신경이 바로 팔짝팔짝 뛰죠. 네. 살아난 생선이 살아나듯이 바로 신경이 그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온몸에 증상이 없어지고 다리가 편안해지고 요통이 없어지는 거죠. 요통의 원인은 저 뼈와 뼈 사이에 나쁜 인대입니다. 그러나 그 인대를 제거한 다음 저렇게 나쁜 인대를 제거하고 인대를 넣어주면 네. 허리가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허리를 아프게 하는 나쁜 인대를 없앴기 때문에 네. 요통도 안 생기고 다리도 안 생기는 정말로 다시 삶의 질이 좋아지고 활동적인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이미 논문으로 보고된 바가 있지만 척추가 협착증을 원인을 고치면 저렇게 순환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순환이 잘 되어서 네. 수명이 정말로 10년 더 연장이 되시는 정말 100세 시대를 이제 튼튼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 기존에는 저희가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디스크를 뭐 잘라내고 나사모 받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 하시면 근데 인대가 나쁜 네. 애인 경우가 있네요. 네. 디스크를 협착증을 디스크가 나빠져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의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뼈가 어긋나서 그렇다 생각하는 분이 네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뼈를 잘라내고 디스크를 잘라내고 인공 디스크를 넣고 네. 골융합술을 하고 나사못을 박아야 근본 원인 치료가 된다고 믿는 분이
미국, 일본, 뭐 유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인대 재건술만 해도 완치가 되는데 왜 뼈를 자르는 힘든 수술을 하느냐. 그러게요. 이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3천 번이나 탔습니다. 와. 예. VIP시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그 디스크나 무리하는 수술 대신에 인대 재건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100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박사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담아서 전화를 많이 많이 주고 계셔서 저희가 한 분의 고민을 좀 더 만나보고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5세요. 아, 목소리가 굉장히 젊게 들리시는데 아버님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저는 뭐요, 허리가 자꾸 무단히 구부러져서 무단히 구부러져서 우리 정형외과만 저기 잘 온다 그래서 뭐 시골이라 MR 찍는 데 없어요. 네. 나가서 이제 마치겠다 엑스레이 찍더니 엑스레이 이상하다고 뭐 찍는 게 뭐예요? CT 촬영해도 이상 없대요. 네. 그래서 수술하는 데는 이걸 해달라고 안 아픈데 이걸 해야 하느냐고. 허리는 안 아픈데 네. 자꾸 허리가 지저를 구부러져요. 그래서 여기는 중국 보호인데 보호를 해서 허리 아프다고 자꾸 풀로 넣어주사? 그걸 자꾸 하더라고. 그 놀정보다 무지하게 아파요. 네. 지금 이제 전화상으로 내용이 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우선은 이제 75세시고, 지금 뭐 주사도 맞으시고, MR이나 CT 촬영 같은 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허리 굽음으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이 되고 계시는 거죠? 허리는 아프더라 하는데, 자꾸 구부러져요. 77세의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이 다발성으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다발성. 예, 척추관 협착증이 한 군데만 생기지 않고 네. 척추관 협착증이 처음에는 4번, 5번 한 군데만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네. 이 3번, 2번, 2번, 3번, 1번, 2번으로 계속 퍼져요. 서너 곳으로.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 서너 군데 퍼지면 그러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구부러져요,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져요. 네. 쉬면은 또 앉으면 괜찮아지고 네. 그래서 75세에 허리가 굽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90세라도 허리는 똑발라야 되고 목과 어깨는 딱 펴져 있어야 됩니다. 허리가 굽는다는 것은 꼬부랑 할아버지처럼 걷고 걸어가면은 자꾸 허리가 숙여지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이 다발성으로 있었 원인이 가장 흔합니다. 이거 75세라도, 85세라도, 네. 95세라도 고쳐야 됩니다. 아, 허리를 펴고 걸어야 네. 똑바로 서서 걸어야 인간이 그렇죠. 살 수가 있죠. 네. 예. 예전에 이제 할머니들 보면은 많이 좀 굽혀서 좀 다니셨잖아요. 힘들게 걸어 다니셨잖아요. 어디 나가면 나오면 구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옛날에 할머니가 허리가 굽은 거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골다공증이 다발성으로 생겨서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다발성 척추관 협착이 있어서 구부러지는 사람이 네. 있고 그래서 한 따님이 자기 어머니가 89세인데 네. 고치고 싶어요. 허리를 구부러진 걸. 10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을 다 다니고 다녔어요. 너무나 현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아들이 딸들이 호요할 수 있는 게 어머니 허리를 고쳐주는 거라 해서 89세 노인을 유명하다는 병원, 유명하다는 한방병원은 다 다니고 다녔어요. 시술도 다 받아보고 10년간, 그러니까 89세까지 10년간 모시고 다니는데 여전히 허리가 굽고 여전히 못 걸어요. 드디어 인대 재건술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89세에 이분은 강릉에 사시는 분인데 네. 오셔가지고 인대 재건술을 6군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악화된 거죠. 네. 그 89세인데 6군데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다음 날 허리가 펴져서 바로 걷게 된 거예요. 그리 아드님이 막 저 앞에서 막 펑펑 울더시라고요. 네. 울더라고요. 자기가 분료를 했다. 10년 동안 온갖 호요식을 시키고 온갖 치료를 다 해드리고
근본 원인 치료를 못 해준 자기가 불효자라는 거죠. 그래 이제는 드디어 효도를 해서 한을 풀었다고 그럽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치료를 받고 시술을 받고 병원을 다니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뭐 10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인대 재건술을 통해서 괜찮아지신 이제 환자분의 사례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방금 전화 주신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허리 굽은 거를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악화가 되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인대 재건술 꼭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똑똑한 치료 방법으로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고 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치셔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많은 환자분들의 또 시청자분들의 또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서 다음 전화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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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지금 나이대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아, 지금 나이가 70대 초반이거든요. 70대 초반이시고, 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이거 나, 그냥 이거 참, TV를 보다가, 네. 이런 것이 나와서 깜짝 놀고 저는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집사람이 집안 그래가지고, 허리가, 네. 예, 허리를 한번 다쳤거든요. 네. 허리 한번 다쳤었는데, 허리를 다치고, 저 뭐, 병원에 가니까 뭐, 세면 공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좀 한 1, 2년 뒤는 뒤 또 다시 허리가 또 내가 다친 데도 없는데 또 허리가 이상해서 가니까 또 허리가 또 상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공구를 또 했거든요. 공을 또 하고 또 우리 또 활동을 하다가 한 1년 있다가 또 네. 다시 또 허리가 아파서 가니까 또 다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2번, 3번, 뭐 4번 그런 때가 전부 그래갖고 네. 또 거기도 공구를 했습니다. 공구를 했는데 이제 그대로 쌓아서 사는데 이제 허리가 그냥 여우 휘저버려요. 휘저버려. 네. 아프면서 휘지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이제 다른 데까지 이제 고통이 좀 확장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통증이 있으신 거죠. 이제 사고 이후에 네, 네, 어떻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박사님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네. 나 그것이 한번 묻고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 부인께서는 뼈가 약한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압박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압박골절을 뼈 시멘트 주사로서 반복적으로 고쳐왔습니다. 이 뼈 시멘트를 서면 시멘트잖아요. 단단한 거잖아요. 네. 그 단단한 것으로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그 위에 뼈가 또 찌그러지고 그것도 회복시키면 그 위에 뼈가 또 찌그러지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압박골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반복적인 압박골절이 와가지고 신경구멍이 협착이 되고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리까지 불편하고 신경전 보행에도 장애가 생기고 허리가 굽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대재건술로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뼈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복부란 건 앞쪽이죠. 배로 들어가서 그 찌그러진 부위를 넓혀주는 앞쪽 최소절개 골용업소를 동반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직도 70대의 젊은 부인인데 여성은 평균 수명이 이제 85세를 넘었습니다. 90세를 살기 때문에 지금 70대에 원인 치료를 해서 허리를 쪽바로 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허리를 왜 굽혀서 삽니까? 허리를 펴고 살아야 삶의 질이고 펴줄 수 있습니다. 네. 고쳐주십시오.
네. 이제 교통사고 후에 이제 반복되는 이 통증으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그간 받았던 이 시멘트 주사라고 불리는 요법 등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악화시켰을 수도 있고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로 조금 복합적으로 좀 더 이제 공격적인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서 100세까지 좀 튼튼하게 또 100세 이후로도 튼튼하게 좀 사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조언을 주셨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그 반복되는 통증이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환자분의 다음 시청자분의 사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57세인데요. 네, 50대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 7년 전에 허리 척추 수술했거든요. 네. 그 인공 넣었거든요. 네. 근데 며칠 전에 또 너무 아파 병원 갔지만은 네. 3번, 4번 협착증이 심하다고 그 시술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안구 수술을 하든가. 네. 그 길가에 걸어가다 보면 말이 돼갖고 넘어지거든요. 자꾸 쓰러지고. 아. 또 일하다 보면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3, 4번의 협착증이 있고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된다. 지금 가면서 이제 계속 주저앉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4번, 5번을 고정하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3번, 4번에 측정 협착증이 재발된 거죠. 네. 인접 부근에 이 측정 협착증이 흔히 생깁니다. 23%에서 이 네. 부분도 인대 재건술로 고쳐야 그 네. 위에가 또 괜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 3번, 4번은 인대 재건술로서 고치십시오. 그러면 허리가 펴지고 지금 불편하신 다리 저리고 이런 게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7년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이렇게 반복되는 시청자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또 여러분들이 하셨던 수술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인대 재건 수술이고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나아질 것 같다라고 조언을 주셨으니까 한번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받았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내용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MRI 검사나 신경 조영술 등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하면 100% 알 수가 있고 최소 절개로 진행되는 인대 재건술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협착증을 예방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년 넘게 45년 동안 이렇게 척추를 치료하신 박사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전화를 연결하지 못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저희가 좀 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관 협착증은 시술이나 주사요법이나 이런 물리치료 같은 것으로 원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인대가 두꺼워진 병이거든요. 그 인대를 나쁜 인대를 새 인대로 바꿔넣어서 다시 젊은 허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원인 치료입니다. 원인 치료를 하면은 재발도 안 하지만 수명이 평균 10년 이상 더 늘어난다는 메시지를 다시 강조해드리고요. 척추관 협착증을 수년간 고생하셨을 때 50대, 60대, 70대가 됐으면은 이제는 고치기 시작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들은 55세에 벌써 척추관 협착증을 고쳐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남자보다 한 10년 정도 빨리 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인대를 나쁜 인대를 제거를 해서 좀 튼튼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